그래, 절로 가라, 절로 가라, 마, 절로 가라, 절로 가라, 마, 절로 가라, 절로 가라, 마, 절로 가라, 마, 절로 가라, 내 거다, 마, 자신 있나, 자신 있으면 뭐 입대 보던가, 자신 있나, 쫄았네. 자신 없나 봅니다. 그리고 양파를 좀 넣겠습니다. 원래 쌀국수에 양파를 많이 넣어야 돼. 이거 다 하나 안 넣더라도 좀 많이가 좋은 것 같은데 반 정도. 반 정도? 아, 다 넣지, 다 넣지, 다 넣어도 돼. 맞지, 이거 넣는 거. 양파 좀 넣고요. 그리고 해선 양념장 이것도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. 해선 양념장도 넣고. 칠리 소스. 원래 쌀국수는 칠리 소스 넣어야 됩니다.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. 칠리 소스. 그리고 오늘 고추 같은 거 이것도 넣겠습니다. 고추 맞지? 어. 고추랑 레몬인데 고추 넣고 레몬 짜 넣겠습니다. 고추 넣고. 레몬 좀 짰습니다. 됐습니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 괜찮네요. 아, 막 살아있네. 해장용이다, 해장용. 이게 베트남에서는 포라고 불러요. 포 아시죠? 포 아시죠? 포라고 부르거든요. 베트남 가보고 싶긴 하다. 이게 진짜 맛있는데는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. 곰탕 느낌으로 푹 구워가지고 국물을. 베트남에서도 줄 서 먹는 집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. 그거는 잘 안 풀어진대, 사이즈라서. 포 한 접시, 포 한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쌀국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.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식감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면의 식감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. 여기서 석이를 왜 찾아, 멍청이들아, 석이는 국물 속에 있어.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모둠 전식인데 이거 뭐 약간 뭐 김밥같이 돼있네? 약간 이거 풀에 쌓여져 있고 이거 소스 찍어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찍어서. 땅콩 버터가 들어가 있어 소스에. 맛있다. 겉이 라이스 페이퍼고요. 안에 깻잎을 싸져 있고 안에 이상한 뭐 면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. 맛있어요. 고수는 같이 배달 안 왔냐? 고수 넣어 먹으면 개꿀인데. 고수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배달이 우선 안 왔어요. 먹긴 먹는데 고수는 같이 안 왔습니다. 별로 좋아하지 않고. 안녕하세요, 공혁주님.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샵 점장입니다. 투게더의 스폰서문에 게시글 작성해놨습니다. 방송 끝나고라도 게시글 꼭 읽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맛있다. 이건 약간 만두 같은 거네요. 괜찮아, 괜찮아. 무난한데. 이건 다음부터 다 시켜야겠다. 그냥 만두다. 아, 만두튀김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. 안에 무슨 만두랑 똑같아 속도. 이건 나 다음부터 다 시켜야겠다.
자, 면은 다 먹었습니다. 면은 다 먹었어요. 면은 다 먹었기 때문에 두 번째 메뉴 나시고랭을 먹으면서 이 국물을 떠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물을 떠먹으면서 국물 좀 필요하니까 먹을 때 동안 국물은 남아있는데 면은 다 먹었어. 나시고랭 역시 한국 사람 밥심이야. 진심 궁금한 게 왼쪽에 해적전사 한 판 띄우고 오른쪽에 혁준이 식사 띄우면 뭐가 더 빨리 끝날까? 근데 이제 고기만 건져 먹겠습니다. 국물 다 먹으면 나트륨 안 좋아, 몸에 안 좋아. 사이드 메뉴 다 먹으면서 야 시발 씹어 먹어. 너그러다 니제 시발. 안 두고. 아니 그렇게 갱 넘기면 맛은 느끼냐? 예. 혁준상 뷔페 갔다가 뷔페 사장이 돈 돌려주고 나가라고 한세 좀 풀어주세요. 그게 아니고 그 뷔페가 친구 참치 무갈비 가게였는데 친구 아버지가 아시네요. 고맙다. 박재민님, 자 감사합니다. 먹다가 우리 분 나가라고 했잖아. 돈 안 내고 먹겠지. 먹장 만화 보면서 항상 픽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먹방 보면 현실에서 먹장 보는 거 같다. 좀 천천히 먹어라 혁준아. 공피셜 쌀국수 한 대접 플러스 나시고랭 한 대접을 4분 컷했지만 쌀국수 국물에 나트륨만 몸에 나쁘다. 아유 맛없다 이거. 안 먹어. 요즘 나 맛없는 거 안 먹으려고 해. 최대한. 옛날에는 맛없는 거 무조건 다 꾸역꾸역 집어넣었는데 맛없는 거 안 먹어요.
맵다. 이건 별로 그 다음부터 안 시켜도 돼. 식었어.